요새 뭐 20대라든지 많은 연령층이 나타나는 문제적인 취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거북목? 거북목. 그렇죠. 거북목이 진짜 불과 몇 년만 해도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그 이슈화 돼서 많은 치료법 막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사람들이 큰 경각심을 못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증이 없어서. 통증이 없으니까 병원을 안 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오게 되면 이미 뼈의 정렬 상태는 변할 대로 변해서 다 만성적으로 만들고 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옆에서 봤을 때요, 이제 귀랑 이제 어깨의 라인이 이제 일자로 떨어진다면 중력선이 잘 분포되어 있다. 근데 이제 거북목이다. 그거는 이제 명칭을 붙인 건데, 목 앞으로 한 번만 빼보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귀 라인이 어깨 앞쪽 3분의 1 이상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아, 이 사람은 이제 거북목 의심 환자다. 그런데 여기 계단형 변형이 온 사람이 있어요. 목이랑 흉추 사이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은 출산을 하고 아기 모유 수유를 할 때 너무 많이 숙여서. 이렇게 한 번만 내밀어 보실까요? 그럼 여기 근육 위치가 원래 뒤로 살짝 가시고,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야 다. 그렇게 되고 여기는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요것만 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옵니다. 보통 구분등이랑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진 않고요, 등을 같이 펴주는 느낌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흉추랑 목이랑.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가슴 근육이랑 견갑허근 쪽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앞에 있는 목의 굴곡근인 내재근, 속에 있는 근육, 그거랑 이제 흉추에 이제 펼 수 있는 근육들, 편근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 목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잡으시고, 팔을 잡고, 네, 그 다음에 바깥다리를 앞쪽으로. 바깥다리, 그러니까 왼손이면 오른발, 오른손이면 왼발. 네, 그 다음에 체중 앞으로 살짝 실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 흉근 쪽. 그렇죠. 여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머리랑 목을 같이. 아,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할 때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시면. 아, 충분한 스트레칭 됐어요 방금. 굉장히 충분한 스트레칭 됐어요. 스트레칭 되시면 숨 들이마시고 후 살짝 나가세요. 갔다가 돌아오시고. 네, 이런 식으로 내쉬대 쭉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수평 섬유가 있고요, 사선 섬유도 같이. 아, 수평 섬유랑 사선 섬유랑 사선 섬유 같이 있으니까 쭉 같이 가시고. 네, 이런 식으로 여태 뭐 한 번 하실 때 그냥 이완을 느끼시면 뭐 횟수는 따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보통적으로는 10번 정도. 10번 정도로 한번 하시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내쉴 때 조금 더 가시면서 이완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들이마실 때 다시 좀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렇죠. 아,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동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칠 수 있어요. 아, 다칩니까? 네, 그런 건 이제 댄스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월 슬라이드라는 월 슬라이드라는 건데,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 기대서? 기대서. 월이죠? 벽. 아, 이거 이렇게 붙이신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할 때 손가락 끝을 붙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팔꿈치 다 붙이셔야 견갑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를 앞으로 살짝 빼시고. 네. 이거 자체도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거 붙여야 돼요? 네, 살짝 붙여요. 이거 그럼 팔이 안 붙는다. 팔이 너무 만약에 힘들다, 단계 조절하시면 돼요. 원래 견갑면이 30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도에서부터 여기서. 아, 이렇게? 네, 여기서부터 이거가 기둥이 더 중요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그렇죠. 아, 이거 운동이 좀 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천천히 내리시고. 요게 만약에 점점 되면 네, 그렇죠. 가서 그러면 좀 편근들이 더 작용을 하니까. 그러다 되면 다 붙여서? 다 붙여서. 와, 이게 안 되네, 나는 거의. 네, 그러면 막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막 진짜 안 되시네? 네, 진짜 안 돼요. 진짜 돼요. 여기가 뜨네요. 안 돼, 안 돼. 아, 이거 조심해야 돼, 다 잡아. 강도에 맞게. 아, 네, 아,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편하게 하신 다음에 1단계. 턱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오케이. 그 당기는 느낌으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살짝. 더 유지, 버티셔야 돼요.
무려 보듯이? 네, 1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와, 이거 힘 많이 들어가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시고. 아, 이거는 내 회원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다. 어, 이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할 때 턱 당기고 올려보세요. 내재근이 약하신 분들은 자, 버텨보세요. 뭐 이마 누를 거예요. 하면 턱이 바로 들려요. 아, 이렇게? 네. 그렇게. 턱 세게 눌러줘 보세요. 괜찮으신 편이고. 괜찮으십니까? 아, 저 무조건 안 진다는 말이에요. 안 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것도 한 10개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만약에 센터라던가 병원이라던가 뭐 피트니스를 간다면 두 번이고요. 아. 거기서. 집에서 혼자 한 번 하셔야 그 주 3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주일에 세 번 해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재근이니까 버티는 시간을 더 아, 많이 하시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으로. 이거는 근데 스트레칭이다 보니까 뭐 세트 굳이 안정하셔도 되고요. 아, 이완만 되는 느낌이 나요? 네, 이완만 되면. 그럼 저 운동은요, 이제? 월스, 이게 뭐야? 아, 요거는 근력 강화니까 3세트, 4세트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 한 몇 개 정도? 뭐 10개에서 15개. 단계별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수험생들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 어쩌면 뭐 모유 수유해주시는, 하시는 어머니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어찌됐든 거북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고.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거북목을 꼭 타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탄 CT 병원 화이팅.